안녕, 하이. 자, 쇼스트 신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얌전한 여자, 뭐또 갑자기 안전한 조신한 여자, 척해. 쇼스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앞전에 그렇게 해놓고서 뭘또 갑자기 앞전에 얌전하게 되게 해요. 더러웠어. 아니, 새로운 첫날, 첫 스타트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우리 앞전에 벌써 망가졌어. 아니, 나 지웠어. 리셋했어. 나 시집 가야 해. 나 시집 가기로 아니, 결심했어. 갑자기 생뚱맞기 시작하자마자. 시집 가려고. 아니, 알레는 네. 회사 줄때 사주는 남자. 시집 가라고. 시집 갈래. 아니, 우리 앞전에는 카메라도 좀 문제가 많았고, 마이크도 문제가 많아서, 진짜 이게 제대로 돌아갔나 싶을 정도로 좋냐고. 근데 너무 방송을. 재밌었어요. 우리만 재밌었어. 우리만 더럽게 했나? 우리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어떻게 진짜 리셋돼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들어오신 분들은 좀 답장 남겨주세요, 이렇게. 손가락 가만히 그냥 이렇게 놓지 말고 같이 이렇게 채팅 글 남겨주시고요. 자, 지금 같이 하는 제품은 알렌느 소가죽 미니백인데 너무 진짜 좋아, 그거. 가죽 재질 자체가요. 이쁘죠? 저도 지금 방송 이거 세 번째거든요. 저는 오늘 두 번째. 아, 그래요?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딱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걸 만졌을 때 양피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 소가죽 자체가 되게 뻣뻣한 맞아. 느낌이 제일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 뻣뻣함이 아니라 되게 부드러워요. 네, 오, 자, 때리. 오, 때리. 엄청 오, 많이 때리. 하네요. 뭘 엄청? 아, 방송이요? 네, 먹고 그쵸. 아까 티 샀으니까 돈벌이는 해야죠. 은민 씨도 얼른 나오세요. 지금 집구석에서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아, 맞다. 얌전하게 자꾸 이러시면 안 되죠. 집중, 집중, 집중. 자. 근데 이게 진짜로 가죽 자체가 우리 배너에도 보이지만 프랑스산 소가죽이래요. 천연 소가죽. 정말로 제가 그첫 방송 때 웃기게 저거 말씀드렸던 게 우리 보통 해외 거를 그 관세 이렇게 지나서 오면은 그 관세비가 오, 장난 아니거든요. 무시 못해요. 장난 아니에요. 그거 몇만 원씩 가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저희가 지금 이 너무 비싸. 방송하는 미니백 가격 들으면 정말 깜놀하실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가격이. 가격 79,000원. 이게 그냥 일반 미니백인데 79,000원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천연 소가죽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가죽 자체가요, 이 특수피만 관리하는 그 공장이 있어요. 이거를 꼭 말해달라고. 왜냐면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퀄리티가 맞아요, 자기네들이 맞아요.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어디 브랜드냐? H사. 정말 비싼 아시는? 백의 H사. 그 다음에 L. 그 브랜드의 그 납품하는 그 가죽을 동일 가족이에요. 특수 그 가죽만 그 제작하고 만들어내는 그 공장에서 거기에서 같이 온 가죽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무 부러워. 정말 한 입을 열 번, 저는 솔직히 지금 이 방송을 세 번에서 그런지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짜 믿을까 싶은 생각할 정도로 괜찮아요. 보는 사람이 없어서 했던 아, 말을 그런가요? 100번씩 해도 못 괜찮다고, 네, 해도 됩니다. 알아듣는. 자, 이게 자꾸 뭐가 자꾸 빠지는데 저는 네. 일단 소가죽 같은 게 고객님들이 가방 좋아하시거나 지갑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보다 더 네네. 많이 하세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저는 가장 좋았던 게 네. 디자인을 흉내낼 수 있어요.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이 가죽 맞아요. 천연 소가죽의 이 부드러운 이 피형 느낌을 따라할 수는 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고급스럽고요. 색깔도 그냥 안 이쁜 색깔들이 아니고요. 하나하나 너무 고급스럽죠. 디자인 자체가 되게 고급스럽게 빠진 데다가 요 앞에 로고가 정말 너무 포인트가 될 이뻐. 수가 있게끔 은은하게. 우리 저기 감독님 요거 한 번만 잡아주시겠어요? 너무 네. 이뻐요. 로고 자체가 진짜 포인트가 되게끔 조잡하게 여러 가지 무늬가 이걸로 있지 않아요. 네. 은은하게 이 햇빛 요렇게 때문에 요렇게 보이는데 요렇게. 저는 그래서 좀 티내면 되게 촌스럽다고 느껴지거든요. 은은하게 네. 그냥 맞아요. 알레는 딱 느껴질 수 있게끔 딱요 정도 네. 라인 로고가 있는 게 되게 이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니백의 기준에 있어서는 약간 작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저, 미네 씨 궁금한 게, 미네 씨 지갑, 뭐, 장지갑이에요? 아니면 반지갑이에요? 뭐,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근데 지갑이 네. 장지갑도 있고요, 중지갑도 아, 있고, 카드 진짜요? 지갑도 있고, 따로 있는데, 나도 그래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장지갑을 들고 다니고 카드지갑이 따로 있거든요. 이거를 지갑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 일단 크기 자체가 기본 장지갑보다는 약간 두툼한 느낌은 드실 거예요. 정말로. 근데 하나도 안 무거워. 안에 내용물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너무 포켓 이뻐.